누이나래 누나 누나랑 놀아보자. 짜잔 슈퍼맨 같이 멋있지? 엄청 멋있지? 완전 멋있지? 이게 뭔지 내가 알려줄게요. 자, 우리 어머님이랑 우리 친구들은 지금부터 미션 빠밤, 가방에서 이 놀이활동복을 꺼냅니다. 쉬쉬. 이제부터는 이 활동복이랑 같이요 놀이감들이랑 놀면서 공부도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책도 보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거를 위하여 이렇게 날개를 달았어요. 이 날개 이름은 빠밤 꿈의 날개. 꿈누나 꿈누나. 나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누리나래의 멋진 친구들이 되겠다고 큰 소리로 인사해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가 될 거예요? 그래요? 씩씩한 친구가 될 거예요? 우와. 자, 넌 어떤 친구가 되고 싶니? 넌 어떤 친구가 되고 싶니? 이 친구는요, 밥을 잘 먹는 친구가 되고 싶대요. 아하! 이 친구는요, 친구를 도와주는 친구가 되고 싶대요. 우와, 멋지다. 자, 우리 친구들 약속할게요. 밝고 큰 소리로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밝고 큰 소리로 인사할 수 있나요? 역시 우리 친구 제부 2. 2번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3. 끝까지 노력할 수 있어요.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안 해. 나 저거 안 돼, 안 해. 우리 누리나래 친구들은 모든 것을 끝까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가 있어요.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마요.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이랑 선생님이랑 볼 준비를 미리미리 하면 되잖아요. 자, 먼저 어린이집 차가 왔어요. 부릉부릉부릉부릉. 아저씨다! 아저씨! 막 이런 친구가 있어요. 아니야, 기사 아저씨. 오빠일 수도 있다고! 그렇다면 아저씨라고 말하지 않고 기사 선생님 어떡해요? 기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기사 선생님. 우리 기사 선생님이 저희를 안전하게 원까지 데려다 준대요. 그리고 원에는 누가 또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원장 선생님 있어요. 우리 원의 대장님이에요. 와, 대장님이다 하고 달려가지 말고 원장님 하고 달려가면 되겠죠? 원장님과 원감 선생님도 우리 원에서 나를 이렇게 날개도 달게 해주고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 선생님도 계세요. 따봉! 우리 누나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무슨 시간? 밥 먹는 시간! 밥을 다 먹고 나면 주방 선생님 아니면요 조리사 선생님 하고 불러주세요.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에는요 촬영 지도 선생님도 저희를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촬영 지도 선생님한테도 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서 선생님 우리 내일 또 만나요 하고 인사해줄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어요? 역시 누리나래 친구들 최고! 또 하나 짜잔! 이거를 꺼지면 되는데요. 교실 물건 수수께끼 꺼내면 이런 주머니가 있고요. 짜잔! 교실 안에 있는 여러 물건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있죠!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거나 유치원에 가기 전에도 미리 갖고 놀면서 수수께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종이를 자를 수 있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굴까요? 아! 공이야! 공은 뾰족뾰족한 부분이 없는데 바로 짜잔! 가위!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문제를 내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맞춰보는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에 있는 여러 물건들이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고요. 또 제자리에 놓는 연습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가위를 다 갖고 놀면 어디가다가 두어야 할까요? 바닥이요. 바닥에 가위 둘 거예요. 가위는 안전한 가위를 놔두는 데 둘 거고요. 가위 이렇게 둘 거고 또 모자는 어디다가 두면 될까요? 옷걸이나 모자걸이에 걸어두면 되겠죠. 이렇게 어머님들이 우리 친구들과 어떻게 놀지 어머님들이 같이 놀면 되겠고요. 또 이거를 다 떼서 다른 곳에다가 자기가 원래 뗀 곳을 찾아서 다시 넣기
게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머님이 이 시계를 가지고 몸으로 표현하면 친구들이 이게 막에 딱딱딱딱딱딱 하면 우리 친구들은 답을 말해주는 거지. 뭐라고? 그렇죠, 그렇죠. 시계예요. 이렇게 집에서 어머님들이 이 누리나래 장난감을 가지고 다양하게 놀아볼 수도 있겠어요. 또 이렇게 다 뗀 이 판을 가지고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 누리나래 장난감을 가지고 놀을 수가 있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또 어떻게 놀지 한번 줘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지도 못하게 더 재밌게 놀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꼭꼭 약속할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교실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날개를 메고 꿈의 요정이 되어서 어떤 약속을 지킬지 어머님과 약속 놀이를 해봐요. 또요, 이거를 들고 우리 친구들과 같이 공원을 다니면서 쓰레기도 주워보고요. 꿈의 요정이 되어서 엄마들과 엄마와 함께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 안전하게, 깨끗하게, 씩씩하게 하는 약속을 한번 우리 친구들과 나눠보아요. 자,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은 다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을 참고하셔서 친구들과 더 재밌게 즐겁게 놀아보아요. 자, 다음주에는 더 즐거운 놀잇감으로 장난감으로 누나랑 만나도록 할게요. 누나랑 놀자. 빠밤.